회동 불발의 뒤끝. 말빨 안 서는 혁신이. 제목들이 막 어마어마하군요.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인 이상민 의원은 당내에 돌직구를 날리는 것으로 유명하죠. 지난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저히 뜻이 안 맞다면 이거 그냥 유쾌한 결별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갈등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때로는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민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해당 행위라며 강력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에서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의지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개딸들의 선을 넘은 발언에 대해서 지도부가 강력 경고한 적이 있었던가라는 논란도 당내에서 일고 있습니다. 어쨌든 들어보시죠. 이상민 의원의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 발언이 명백한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경고. 네네. 그 대표 지시가 따로 있었던 건가요? 아니 오늘 지도부에서 회의가 있었고 당 대표도 강하게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발언 언급된 것이 있을까요? 분당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분당 자체가. 어려 하셨는데 만약에 이상민 의원님 발언이 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일단 경고하고 그 이후에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민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경고. 했는데 뭐 당을 분열시킨다는 그런 판단이 있을 겁니다. 아까 대변인이 충분히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는 누가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과연 이상민 의원의 저 발언이 당을 분열시키는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가라는 논란 또한 현재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희 돌직구쇼가 제가 직접 오늘 아침 이상민 의원에게 이른바 모닝콜을 걸었습니다. 이상민 의원, 당 지도부로부터 이재명 대표로부터 강력 경고, 해당 행위 경고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이상민 의원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들어보시죠. 당 지도부가 해당 행위다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가요? 도저히 저로서는 뭐 납득하기 어렵고 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한 지붕 아래서 그냥 허구한 날 지지고 볶고 싸우느니 당의 혁신이나 당의 단합이나 지혜를 모아야 된다. 말하자면 죽어라고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의원님에 대한 공천 불이익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혀 뭐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지도부든 누구든 뭐 이재명 대표든 잘못된 거 있으면 할 말 내야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탈당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탈당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유쾌한 결별을 하지 않고 잘할 생각을 해야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공산당입니까? 여기에는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하나로 수렴, 합리적으로 수렴해 나가는 역량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국민들께서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이상민 의원은 당 지도부의 해당 행위다라는 판단과 엄중 경고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슨 공산당이냐라고 강력 반발을 했습니다. 과연 이상민 의원의 저 발언이 해당 행위일까 아닐까? 당내에서 논란인 셈인데 강력계 형사께서 어떻게 보세요? 정치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일단, 수사를 해야 돼요, 이런 거 수사를. 예. 일단 유쾌한 결별을 각오해야 한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볼 때 분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예. 20명 이상이 따라올 수 있다는 취지로 읽혀서 그 자체는 당에 누가 되는 발언은 맞아 보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민주당이 조치를 취하고자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상민 의원의 해명대로 자신의 진위가 실제로 분당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 민주당 안에서 더 잘 해보겠다는 의사였다면 즉 그 의도가 읽힐 만한 상황이었다면 굳이 징계 절차로 나아갈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이와 같은 발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경고하는 조치 자체는 국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당내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예. 당의 중진이잖아요. 이상민 의원이. 네네, 사실 중진의 역할은 초선 당대표 그리고 지도부가 예를 들어
당 관리를 잘못하고 있거나 국민의 민심과 달리 갈 때, 이를테면 이거예요. 혁신위가 불체포 특권 다 포기하라라고 했는데 당 지부도에서 아무 반응 안 보이는 것 관련해서 중진 의원으로서 선배 의원으로서 따끔하게 혼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갈라질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앞서 이상민 의원은 죽어라 공부하라라고 말하는 게 공부하는 얘기지 죽으라는 얘기냐. 이런 취지의 당 중진의 어떤 진심 어린 경고에 대해서 해당형이다라고 당지보다 경고하는 것. 사실 이것 또한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어. 남편이. 부인의 말을 안 듣고 예. 한나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다른 데 여자 만나고 오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부부 사이가 안 좋잖아요. 예. 근데 부인이 이런 말을 해요. 너 이대로 나가면 내가 집을 나갈 수도 있다. 이게 가정을 깨는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예화가 구체적인데 혹시 아니 우리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 이상민 의원의 말을 듣고 제가 이제 방금 생각해낸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당 행위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해당 행위는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해당 행위 아니에요? 당에 대해서 아니 당대표 잘해라 친명계 잘하라 이러지 않으면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한 20명 또 나갈 수도 있다. 예. 잘해라. 이게 충고예요? 쓴소리예요? 아니면 해당 행위예요? 고언이잖아요. 고언. 그런데 우리가 해당 행위의 본질적인 걸 얘기하면 근데 잘하라고 하는데 잘 안 해요. 당연히 계속 분열이 생겨요. 사법비스크 잘 해결해. 꼼수 탈당 하지 마. 근데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안 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행위예요? 쓴소리는 게 해당 행위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당에서 친명을 하면서 막 뭉쳐가지고 자기들만의 정치를 하고 한 명을 위한 민주당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당에 해당 행위죠. 저 정도 어떤 중진이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왜 존재를 해야 합니까? 민주당의 어떤 제1야당으로서 어떤 역할, 존재 가치 그런 것은 수없이 많은 쓴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이제 혁신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자체에서 뭐 경고를 하겠다? 징계를 하겠다. 이거 자체는 사실은 이제 공당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뭐 경고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런 것 갖고 경고한다는 게 오히려 황당하다. 이에 대한 이상민 의원의 답변, 저희 돌직구쇼에서 제가 직접 인터뷰했는데 민주당이 공산당이냐? 라는 이 한 문장으로 사실은 이상민 의원의 심경이 다 가름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민주정당에서 나와야 한다. 그것이 충정에 기반한 충고라면 이것을 충고로 받아들여야지 해당 행위로 읽는 것은 황당하다라는 이 의원의 답변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합니다.